안녕하세요. 이창용 프로입니다. 제 옆에 보이는 자전거 스페셜라이즈드의 캐니보 SL입니다. 드디어 이 캐니보 SL이 한국에도 정식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캐니보 SL 320Wh의 배터리 용량 그리고 240W 35Nm의 파워를 내는 SL 모터가 장착된 경량의 전기 산악 자전거입니다. 지금 이 자전거의 스펙상으로 보면은 약 한 19km 정도 나오는 가벼운 세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의 용량과 모터의 사이즈를 줄이면서 자전거의 무게를 함께 줄였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이전에 전기 자전거를 갖고 있는 그 무게에서 오는 불쾌한 이질감을 줄이고 라이딩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니보 SL은 지금까지 보던 전기자전거들과는 다른 디자인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일반 엔듀로와 흡사하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라이딩 성향까지도 엔듀로랑 똑 닮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뒤 모두 170mm 트래블이 적용되었고 낮고 길은 프로그레시브한 지오메트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라이더의 성향에 맞춰서 헤드셋과 리어 링크의 변화를 통해서 6가지 지오메트리를 구현을 해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더의 성향에 맞춘 세팅을 해서 더욱더 재미있는 다운힐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고 공격적인 라이딩이 가능한 거죠. 실제 내리막길에서 캐니보 SL의 주행 성능은요, 일반 엔듀로 못지않게끔 강력합니다. 실제로 다운힐 자전거와 함께 라이딩을 한다 하더라도 빠르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더라고요. 낮고 길게 설계된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고속 주행의 안전성을 한층 끌어올렸고요. 자전거의 중심에 가깝게 설계된 SL 모터는 자전거의 균형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주행 아니면 고속에서의 선회를 할 경우에도 되게 균형 잡힌 라이딩 품질을 느낄 수가 있었죠. 거기에 자전거의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빠른 속도에서 자전거를 좌우로 방향을 선회한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었고 일반 자전거처럼 공격적인 코너링을 들어가도 무게에 의해서 자전거가 과하게 밀리는 그런 증상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아주 민첩하고 빠른 다운힐의 성능을 보여주죠. 캐니보 SL을 타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요, 일반적인 EMTB에 느낄 수 있었던 무게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19kg라는 가벼운 무게는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컨트롤하는데 전혀 부담 없고 점프를 하더라도 이 무게에 의해서 밑으로 처진다는 느낌 없이 아주 빠르고 경쾌한 라이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이 SL 모터를 탑재한 캐니보 SL의 어필 성능일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일반적인 전기자전거보다는 출력은 약합니다. 장착된 SL 모터 같은 경우는 일반 라이더 파워의 두 배를 낼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리보 3세대가 라이더의 4배 파워를 내기 때문에 딱 그 절반이죠. 하지만 전기자전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두 배 파워만 하더라도 충분히 라이딩을 즐기는 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르막길에서 엔듀로 자전거보다 가볍게 페달링을 할 수가 있고 내리막길은 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 라이딩을 하더라도 두 배의 거리를 더, 두 배의 재미를 더 느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필에서의 페달링 느낌은 일반적인 전기자전거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높은 출력의 모터를 가진 전기자전거들이 페달링을 빠르게 해서 모터의 파워를 이용해 어필을 한다면은 캐니보 SL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자전거와 비슷한 페달링을 하지만 그 페달링이 엄청 가벼워진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XC 풀 서스펜션 자전거를 타고 어필을 하는데 그 자전거가 170mm 트래블 가진 엔듀로 자전거인 거죠. 자, 캐니보 SL의 오르막길은 마치 가벼운 크로스컨트리 풀 서스펜션 자전거를 탄 듯한 느낌입니다. 170mm의 엔듀로급 전기 자전거인데 어필 느낌은 가벼운 XC와 같다는 거죠. 자, 터보 모드로 누면은 일반적으로 으사 경사가 좀 셉니다. 터보 모드를 넣으면은 이렇게 경사 센 것도 올라올 수 있는데 이거는 라이더의 테크닉이 좀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진짜로 내가 전기가 아닌 일반 자전거를 타고 있다 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엔듀로 자전거 같지만 크로스컨트리 같은 어필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TCO에는 상당히 많은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현재 주행하고 있는 속도,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드, 배터리 잔량, 이런 식으로 많은 정보들을 포함하는데요. 이거는 라이더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넣어서 라이딩 하면서 체크하면서 상당히 스마트한 주행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기능 무엇이냐, 플러스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은 약간 주황색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모터 출력이 얼마나 개입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80% 출력이 개입을 하고 있고 플러스로 더 누면은 90%, 한 번 더 누르면 100%의 출력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한 단씩 변속이 되기 때문에 약간 뒷변속기가 더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실제 자전거로 어필하는 것처럼 그런 어필도 가능한 거죠. 지금 제가 가는 곳 경사는 일반 립으로도 가기 힘든 경사였습니다. 립으로도 겨우 올라왔었는데 캐니보 가지고도 충분히 어필을 할 수가 있네요. 변속하듯이 모터의 출력도 같이 낮춰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뒷변속기 레버가 있지만 하나의 변속 레버가 더 있는 그런 느낌의 아주 스마트한 캐니보 SL입니다. 하지만 캐니보 SL을 타고 다른 전기 자전거들과 함께 라이딩을 한다 라고 하면은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캐니보 SL은요, 라이딩의 성격이 분명한 자전거입니다. 더욱더 거친 노면을 과감하게 타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내가 MTB 파크도 타야 되고 우리 집 뒷산에 있는 이런 파크들도 타야 된다 라고 하는데 자전거를 딱 한 대만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캐니보 SL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 가벼운 무게 때문에 파크에서 립스텝 걸 때도 무게에 대한 부담이 없고 자전거를 컨트롤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거든요. 최근에 EMTB를 즐기는 라이더분들이 많이 늘으면서 라이딩의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은 나는 굳이 이렇게 강한 토크가 필요가 없어, 이 큰 용량의 배터리는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 그냥 조금 더 가벼웠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자전거로는 쉽게 컨트롤했기 때문에 라이딩의 재미가 높았지만 무거워진 전기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 할 때는 그 무게감을 이겨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내가 원하던 실력의 100%를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동호인분들이 만든 파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긴 거리를 주행하지도 않고 반복적으로 내가 테크닉 연습을 하는데 전기 자전거가 좋진 하지만 무거워서 잘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가벼운 모터와 배터리가 장착된 캐니보 SL이 정말 최상의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라이딩 성향과 목표를 고려한다면 캐니보 SL도 여러분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속도가 빨라도 모터가 자전거의 중심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으면서 자전거의 밸런스가 정말 좋습니다. 미끄러져 들어가거나 이렇게 코너를 눕히더라도 정말 자전거 균형이 깨지지가 않아요. 여기서 우와 나이스 우후. 이게 어떻게 전기 자전거야, 일반 자전거지. 우와
와 미쳤다 이거. 우와. 이거 전기자전거 아니야. 아 물건이네.